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2022년 키오미어로즈의 지명을 받고 오게 된 연세대학교 김민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때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이랑 이제 같이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지명이 돼서 여기저기서 전화도 많이 오고 어머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 우선 저를 이렇게 지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키움 히어로즈가 저한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답할 수 있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명 받기까지 응원해주시고 지도해주신 감독님, 코치님들 그리고 저희 가족한테도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수비를 좀 자신있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도 좀 더 잘하고 싶은 게 수비라서 수비할 때 좀 더 집중도 있게 더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격 스타일은 좀 공격적으로 치려고 하는 편입니다. 빠른 카운터 안에 승부를 봐야지 이제 투수한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에 오는 공은 공격적으로 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타격하고 있습니다. 드루 플레이 같은 것도 배우고 싶어요. 좀 상황 상황에 맞는 그런 센스 있는 플레이 같은 거. 제가 달리기가 빠르지 않더라도 3베이스 더 가서 팀을 위해 득점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멘탈적으로도 성숙한 선수가 될 수 있게 코치님들이랑 같이 해가면서 좀 더 배우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편안하게 좀 즐기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서 장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LG에 김진수 선수도 있고요. 대학교 선배 성재현 선수도 있고 이정우 선수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이 야구했던 그 시절이 있어가지고 같이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아, 여기서는 만난 적 없는데 만나면 되게 좀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저 짜임새 있는 훈련을 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재미있고 몰입되게 훈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여가지고 저도 같이 열심히 하게 되는 운동 선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같이 운동해가지고 원래 친했는데 여기 와서 더 말도 많이 하고 좋은 그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신인 중에서는 이제 주승우랑 그 이세호 방도 같이 써 그래서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내년 목표는 1군 한번 올라가서 1군이 어떤 무대인지 좀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는 주전 선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구를 최대한 오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팀에서 좀 믿을 수 있는 선수, 내번에도 잘 하겠지 약간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177, 80, 270, 비형, 서울, 옥돌 미네, 빼어날 수. 그래서 약간 옥돌 처럼 빼어난 사람이 되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보거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일단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약간 이런 거. 특히 운동 말고 공부. 제가 영어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노리는 건 아니고 야구에 종주국? 뭐 그런 거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잘하면 또 멋있으니까. Hello everyone, my name is Vince Kim and I 잠시만요. 컷. 파랑색, 평양냉면, 사과, 닭가슴살, 친구 만나기. 이제 뭐 그냥 밥 먹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인드, 밝은 성격. 그래서 조금 생각이 없다? 저는 아싸입니다. 친구가 많이 없어요. ENFJ. 저는 코고입니다. 코를 많이 골아가지고 친구들이 엄청 모아있어요. 일단 시합 전에 좀 즐기려고 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칠 때는 약간 이렇게 하는 그 동작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저 코 고는 거. 저 아이슬란드. 꽃보다 청춘 아이슬란드 편 봤는데요. 그 일단 자연 경관이 너무 멋있고요. 그리고 얼음 동굴 막 까만색 그 빙하 해변 이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오로라 막 나오고 하면 끝납니다. 친구들 3명 데려가겠습니다. 끌고 가야죠. 영화는 킹스맨 좋아합니다. 가수는 딱히 없는데. 아, 제가 사실 노래를 좀 못해가지고 노래방 잘 안 가긴 하는데 호미들의 아하 느낌표. 아, 이제 알아봐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모든 순간을 즐기자. 앞으로 열심히 해서 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